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의 K리그 2 2024 부천과 안산이 격돌했습니다. 자, 부천 출전 선수 보겠습니다. 김형근 골키퍼가 나와 있고요. 박형진, 홍성욱, 닐슨 주니어, 정호진, 최병찬 내안입니다. 박현빈, 카즈, 김동현 선수가 전진 배치되어 있고요. 투톱 보겠습니다. 한지호, 황재환 조합입니다. 자, 안산 살펴봅니다. 이준희 골키퍼고요. 백3 포메이션입니다. 어떤 선수가 출장했을까요? 김정호, 김영남, 고태규입니다. 미드필더진에는 이태근, 이지성, 최한솔, 김재성, 김범수, 노경호, 양세형 선수가 오늘 3톱입니다. 기념식이 펼쳐지는데요. 네. 100경기 출장 기록을 세운 이정빈 선수에게 축하 꽃다발이 전해지겠습니다. 뭐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네. 이제 100경기가 아니라 200경기, 300경기, 400경기를 위해서 더 네. 많은 경기 그리고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득점력이 네.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한 경기 평균 득점이 한 골이 되질 않습니다. 네. 자, 직접 때렸습니다. 골키퍼 앞쪽으로. 각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안산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뒤로 넘어오진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자, 다시 김범수입니다. 네. 중앙쪽 돌면서 때렸습니다. 노경호의 슈팅 떴습니다. 다시 세컨 볼. 중앙쪽 김범수 헤더. 자, 골키퍼 쪽 아슬아슬하게 빗나갑니다. 이거는 김영남이죠. 김영선 선수가 슈팅을 때리는 너무 잘 때려서 잘 때린 이유가 뭐냐면 네. 강하게 때린 것이 아니라 인사이드로 해서 정확히 코스를 보고 때렸거든요. 그 부분에 체력적인 유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개인적으로. 자, 다시 중앙쪽 네. 열리나요? 네 명이 왔습니다. 자, 박스톱. 그대로 진행됩니다. 지금 네. 너무나 돌파 네. 너무 좋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달려가면서 네. 슛. 이런, 역시 예. 그런 근데, 공이었네요. 네, 그런 공이었지만 조금 거리가 좀 멀었다는 거.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길게 왼쪽 김범수 쪽을 겨냥했습니다. 자, 공격 숫자, 수비 숫자 비슷합니다. 김범수 네. 지금 빠르게 다 빠르게 네, 하는 것 같아요. 잡았어요, 네. 잡았습니다. 박스 근처 돌진. 여기서 카즈 선수가 끝까지 달려가서 편안한 상태로 놔두질 않길 망정이지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색깔을 딱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배달 능력이 아주 다양한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네. 자, 올려줬습니다. 낮게 수비 네. 골키퍼가 어렵게 쳐냈습니다. 공이 미끄럽기 때문에 네. 오른발로서 안으로 골대 안쪽으로 감아찰 수 있는 네. 그 부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취약한 부분 같아요. 저 네, 그렇습니다. 네. 오, 연결 네. 좋아요. 김도윤 박스 쪽으로 향하는 슈팅이 5천원 만에 나왔습니다. 예, 자, 뒤쪽 다시 바산이 아, 너무 추측 때릴 자, 수 있거든요. 한번 제껴놓고 내리진 못하고요. 한번 더 완벽한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드리블을 쳤는데 조금씩 선수들이 좀 흥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안전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약간 좀 격해지고 있네요. 자, 김재성입니다. 왼발로 감아서 네.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자, 뒤쪽 끝까지 포기한 채 발 네. 뻗어가고 발에도 맞추는 모습. 아우, 네, 좋습니다. 경기를 해서 마친다 그러면 네. 서로 팀 두 팀 모두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네 승부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자, 돌아들어갑니다. 그대로 쑤셨습니다. 네. 아, 노경호의 머리끝 스치질 못했습니다. 골대로만 들어갔다라면 네, 네, 아주 위험했습니다. 올려야 되는데요. 네, 닐슨 주니어. 자, 기회 오른쪽 제껴내고 때립니다. 다시 한번 닐슨 주니어 쳐냈습니다. 오히려 기회는 지금 안산이 만들어가고 네, 있어요.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007년 인천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네. 자, 기회 넘어갔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가 네. 넘어갑니다. 오, 슈팅 너무 잘 때렸는데 네. 조금만 더 깔아 때렸다면 좀 아쉽네요. 터지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자, 루페타입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오른쪽 접근 네. 크로스 올라오기 직전 바사니가 이어봤습니다. 땅볼 크로스 슛!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오늘 경기 통틀어 가장 좋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였지만 네. 이준희 선수의 벽을 못 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네. 측면을 봤어요. 스타트합니다. 연결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네. 자, 최병찬 타고 들어가죠. 네. 자, 최병찬입니다. 크로스 헤더! 맞았나요? 아니면 그냥 나갔나요? 순간적으로 숫자 갑니다.
이제 마지막 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바사니. 네. 이제 마지막. 자, 볼 올라갑니다. 네, 네. 김선호가 받치고 있습니다. 자, 김선호 줄곧 찼습니다. 왼쪽으로 빼줍니다. 자, 시간은 네. 지나갔고요. 아, 안재준의 마무리 나가고 맙니다. 아, 깃발이 올라갔네요. 양쪽에 골고루 옐로 카드 한 장씩이 나옵니다. 네. 그만큼 이 경기 서로 놓칠 수 없는 이영민 감독은 일정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게 뭐 보이기 네. 때문에 또 이영민 감독이 또 경고를 하나 받네요. 타임아웃 됐습니다. 네. 경기 끝납니다. 네. 지난 경기 직전 경기를 패한 두 팀이기 때문에 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경기였는데 네. 이기진 못했지만 패하지도 않았습니다.